관악구 보건소가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로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마련된 강남구청 복도 안의 미술관. 다채로운 작품 전시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미술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공무원 250여 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고 나눔 강남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득의 불평등은 건강의 불평등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자기 한 몸 돌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일 텐데요. 강남구 보건소가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미애 기자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이 살아가고 있는 하덕희 할머니. 따로 돌봐줄 가족이 없어 끼니와 빨래 등을 혼자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 할머니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무엇보다 의료진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 그런 하 할머니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강남구 방문 건강관리센터의 김미진 간호사. 한 달에 두 번 하덕희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김 간호사가 할머니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합니다. 약은 잘 드시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세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할머니 오늘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오, 이게 높은데. 네, 174에 96 나왔네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이렇게 외롭게 사는 노인들한테는 특히 더 좋죠. 누가 상대도 안 해줘요, 솔직히. 우리 강남구 보건소가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어려운 이웃과 혼혈인 가족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각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가정간호, 물리치료는 물론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전문적인 복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덕희 할머니도 이 사업을 통해 건강상담은 물론 물리치료, 나아가 지역 내 복지관의 반찬 도우미 서비스와 방충망 설치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도입된 것은 소득의 불평등이 가져다주는 건강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 이를 위해 강남구 보건소는 특화된 방문 건강관리센터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취약 계층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은 잘못된 건강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내에 살고 있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관리해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강남구를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세대로 4,600가구를 선별했고 방문 건강관리센터 간호사 9명이 각각 500가구를 맡아 관리도가 높은 1군에서 3군까지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건강 형평성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네, 혹시 강남구청에 들리실 일이 있다면 복도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복도 안에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느 화랑 못지않은 아름다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난 강남구의 복도 안에 미술관을 취재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구청과 화랑, 쉽게 연상되지 않는 두 단어. 강남구청에는 행정과 문화가 공존합니다. 민원인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쾌적한 구정 공간을 위해 강남구가 마련한 복도 안의 미술관. 강남구는 지역 내 화랑과 뜻있는 주민들의 도움으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청사 1층 민원실을 비롯한 2층과 3층 복도를 활용해 전시해 놓았습니다. 강남구가 서울대 미대동창회에 60만 원 전에서 낙찰된 11점의 작품을 구입해 전시하던 것을 시작으로 매 분기별로 두 개의 화랑이 참여해 강남구청의 복도 안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도 1층부터 3층까지 해서 한 80여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민원인들이 민원 서류를 발급하러 와서 민원 서류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그림들을 감상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또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의 복도 안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작품들은 총 75점. 구청 소유의 15점과 강남 주민이 기증한 6점의 작품과 함께 두 개의 화랑의 대여 작품 54점의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11월부터 지금까지 총 6개의 화랑에서 작품을 대여해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딱딱해 보이기 쉬운 행정공간을 수놓은 아름다운 미술 작품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 작품은 김강요 선생님의 현실 플러스 상 연작 시리즈 중에 한 작품이고요. 2004년도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시점에서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전체를 이루어 나가신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뉴욕에서 현재 활동하시는 강익중 선생님의 해피월드라는 작품이고요. 2006년도 작품입니다. 그림 하나하나가 작가의 뭐 상상이라든지 뭐 작가의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작가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이미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호로 나타난 그런 작품입니다. 예, 이 작품은 40년간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오찬용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항상 자기 세계를 강렬하게 보여주신 작가 선생님의 특징이 잘 녹아있는 다채로운 색채의 조화가 빚어낸 따뜻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복도 안의 미술관. 강남구는 앞으로 지역 내 화랑협회와 협의해 회원 작품들을 무료로 전시하는 등 지역 예술인들의 발굴과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의 특별한 문화 행정은 주민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강남구가 지난 18일 강남구 공무원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강남구 공무원 자원봉사단은 SOS봉사단, 환경사랑봉사단, 페이스페인팅봉사단, 모듬봉사단 등 강남구 공무원 250여 명으로 이루어진 봉사단으로 공직자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 강남구 공무원 봉사단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앞으로 대민 서비스 정신을 새롭게 다져 온정과 사랑이 넘치는 나눔의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남구는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실적을 관리해 우수 사례 발표와 시상식 등을 통해 자원봉사의 활발한 전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구정 아이디어 상시 제한 시스템을 운영하며 우수 아이디어 제한 주민을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18일 변재영 씨 등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장려상과 노력상에 선정된 구민 5명에게 각각 상패와 시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강남구는 장려상으로 지하주차장 입구 벽면에 그림을 그려넣어 환경을 개선하는 안과 간판 바꾸기 경연대회 등 총 3건의 아이디어를, 양재천 나무계단 미끄럼 방지 고무 설치, 어르신을 위한 세금 고지서 전달 일자리 마련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노력상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구정 아이디어는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연중 상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 자매도시인 중국 대련시 중산구의 문화체육교류단이 지난 11일 강남구를 방문했습니다. 강남구와 중산구는 지난 94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중산구 문화체육교류단의 이번 방문은 강남구 테니스연합회와의 친선 경계를 통해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전군 중산구 문체국장은 이번 교류가 스포츠는 물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남구와 중산구가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인 중산구의 복장절축제에 강남구 특별 부스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중산구 문화체육교류단은 친선경기 등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 출국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